엄나무숲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연한 것도 있죠. 그리고 잎이 이렇게 큰 잎도 있어요. 가시 좀 무섭게 생겼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홍주 한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긴 것은 투박하고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 약용으로 아주 좋은 엄나무입니다. 올해는 조금 늦었지만 채취한 엄나무 순으로 1년 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엄나무 순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뾰족하게 좀 가시도 있긴 한데, 그래도 장아찌 담기는 괜찮습니다. 순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커 보여도 이렇게 보시기는 좀커 보이잖아요. 이게 커 보이긴 하지만 실제 만져보면은 부들부들해서 장아찌용으로도 괜찮습니다. 꼭 연한 순만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정도 순도 괜찮아요. 장아찌 담기에는 괜찮습니다. 이제 흐르는 물에 이 엄나무 순을 깨끗하게 씻어줄 건데요. 우리 엄나무 순은 원기 회복, 간질환 예방, 또 면역력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봄철 나물로 이거 많이 만들어 드시죠? 오늘은 우리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럼 먼저 이제 씻어 볼게요. 네. 연한 가시예요. 뭐 찌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엄나무는 물갈퀴가 달린 오리발처럼 생긴 커다란 잎이 특징이죠. 쌉싸하고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 때문에 사람들은 물론이고 초식 동물들도 모두 좋아하는 산채나물입니다. 경상도에서는 엉개나무, 멍구나무, 또 개두릅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물기가 빠졌는데 살짝 정리를 좀 해볼까요? 윗부분이 좀 통통한 거는 이렇게 한 번씩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나눠주세요. 작은 거는 할 필요는 없고 큰 부분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오늘은 찌기도 하고 또 데치기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찜기에 먼저 쪄보도록 할게요. 펼쳐서 찜기에 좀 이렇게 그냥 올리셔도 다 쪄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찜기에 올려볼게요. 소금 한 큰술 넣고 엄나무 순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있어서 생으로 담그시면 안 돼요. 반드시 찜기에 찌거나 데쳐서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두 단으로 쪄보겠습니다. 네. 지금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소금 한 큰술 넣으시고 또 이렇게 물이 펄펄 끓을 때 삶아야 싱싱하게 잘 삶아집니다. 삶으실 때는 반드시 뚜껑을 열고 삶아주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몸에 맞고 특히 맛있어야 드실 수 있어요. 엄나무 순은 생으로 담그시면 맛이 없어요. 한번 뒤집어서 이 상태로 데쳐주겠습니다. 2분 정도 지났는데, 보들보들 잘 삶아졌어요. 이제 꺼내도 될것 같아요. 물에 헹구지 않아요. 이대로 해서 수분을 모두 펼쳐서 날려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는 찜기에 찌고 또 데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좀 잠시 식혀주겠습니다. 지금 한 4분 정도 쪄냈는데 이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말씀드리는데 찌른 쪽이 더 식감이 좋아요. 삶는 것보다 찌는 것이 채소 비타민이나 미네랄 성분이 물속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찜기에 짜낸 오가피순이고요. 그리고 지금 옆으로 보시면은 이쪽이 끓은 물에 데쳐낸 오가피순입니다. 네, 이제 모든 재료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간장물을 만들기 위해서 냄비에 끓여보도록 할게요. 간장, 물, 배실입니다. 그리고 설탕. 식초는 이따 간장물이 끓을 때 부어줄 거예요. 이거 표고버섯 가루요. 표고 넣으셔도 되고 표고버섯 가루 이렇게 넣으셔서 같이 끓이시면 돼요. 이제 간장물이 끓는 동안 담아볼게요. 물기를 꼭 짜주시고 냄비에다 먼저 한번 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통에 담을 거예요. 찜기에 찐 나물은 물기가 없는데 이게 데친 나물은 물기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꼭 짜주세요. 네,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짜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펼쳐서 넣어주시고 또 고추 색상을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고추 좀 가해 쪽으로 한 두 개 정도만 썰어서 좀 넣어주세요. 지금 장아찌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의 식생활상 끼니 때마다 고기 종류나 또 참기름 또 기름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약이 되는 장아찌 한 종류는 곁들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위에 떠 있는 거는 표고버섯 가루를 넣어서 그런 건데 조금 있다가 살짝 한번 걷어내셔도 되고 그냥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전 식초를 넣고 다시 한번 끓여줬는데요. 이제 부어줄게요. 네, 엄나무순 장아찌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